피나이다! 피나이다! 신령님께 피나이다! 죽은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고 온 세상 구석구석 삼라만상의 이치와 뜨고 지는 해와 달 같은 우리네 인생을 들어보시고 빛과 그림자 저 너머로 한 백년, 한 해, 한 날에 살고 죽는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신령님께 비나이다. 나의 사라진 아비, 어미, 형제들을 굽어살피시어 그 영험하신 능력으로 이 불쌍한 뒤에 기원을 들어주세요. 나의 사랑하는 쌍둥이 오빠, 둥그런 얼굴을 한 우리 오빠 진호가 들어오지 않은지 아홉 날, 아홉 밤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말도 없이 매일 아침 제가 챙겨주던 아침밥도 먹지 않고 떠나버렸어요. 제 잠자리며 제 신발까지 가지런히 정리해두고 탈감까지 잔뜩 해다 놓은 뒤 떠나버렸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왜 우리 곁을 떠났을까요? 혹시 오빠가 돌아올 수 없는 무슨 불상사라도 생긴 건가요? 산에서 멧돼지라도, 아! 아니면 어떤 군인들을 만난 건가요? 혹시 어느 여인과 사랑에 빠졌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사라진 우리 아버지, 형제들을 만났을까요? 지금 살아있기는 한 건가요? 신령님, 이 공양물 들고 제 눈물을 받아주세요. 진호 오빠는 우리들 모두의 오빠였어요. 연놀이 할 때만 빼고요. 오빠 연출이 너무 단단해서 내 연출을 다 끊어버렸거든요. 널뛰게 할 때 나를 저 하늘 높이 올려준 사람은 진호 오빠밖에 없었는데. 내가 12살 때 우리 부모님이 진호 오빠는 장래 내 남편이 될 거라고 오빠 말을 잘 따르라고 했는데 나는 매끼 밥 먹듯이 그 생각을 해서 배가 고픈 줄도 몰랐는데 진호 오빠가 사라지니까 배에 큰 구멍이 뚫린 것만 같아요. 내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갈 때면 오빠가 날 지금 채로 업어줬어. 내가 무거웠을 텐데도 오빠가 나를 업어서 지워주곤 했어요. 오빠! 왜 나를 떠났어? 어서 우리들 곁으로 돌아와. 이 마을에 남자라고는 오빠 하나밖에 없었는데. 맞아. 이제 누가 우리 위해 사냥해주지? 누가 우리 집은 고쳐줄까? 장작은 누가 패줘? 이제 누가 우리 보호해주냐고. 전진하신 신령님, 제발 우리 오빠 진호가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진호가 사라졌다고? 끊어줘야 됐네. 그 따위 참 너. 알았다고. 근데 울고 불고 하는 건 좀 그만해. 정신 상할 죽겠으니까. 아우. 아니 문현님, 우리 오빠 지금 어디 있을까요? 내가 고민을 하니까요. 다쳤을까요 오빠가? 이런 이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건 저기 신령님들만이 하신 일이지. 나는 그저이 목소리만 불려줄 뿐이라고. 게다가 신령님들 모신 일이 그리 쉬운 일인 줄 알아? 사당패 줄놀이 하듯이 그런 재주부린 일이 아니라고! 게다가 영혼들 모시는 건 또 어떻고 지들 마음대로 잘자려진 장이 없으면 여기로 들어가. 여기로 나온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필요한 건 다 가지고 왔어요. 향이며 과일이며 악기들이며 진호 오빠의 옷까지 들고, 아, 오빠가 쓰던 물건까지도요. 그래 잘했다. 어디 갖고 오거라. 근데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그게 뭐예요? 어찌 막걸리 한 잔이 없어? 에, 그럴 리가요. 어서 막걸리 한 잔 가지고 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술이 최고지. 아이, 시원하다. 자, 어디 한번 구슬 해볼까? 나를 따라 장단을 맞추거라. 나이라 나이라 신령님께 나이라. 이 몸주이신 칠성님께 나이라. 삼가 만상의 이치에 모두 도통하신 그 능력으로 미처 너희들을 보여주십시오.
나규 아니야? 그게 아니야. 피아. 그치. 마긴 아닌 것 같지. 그럼 사람이야? 일단 그런 것 같은데. 죽었어? 아직 숨 쉬고 있어. 근데 이 사람 좀 잘 생긴 것 같다. 키도 커. 이 근육 좀 봐. 근데 이 사람 어떡하지? 많이 다친 것 같은데? 어이! 흔들지 마라. 이 사람의 피가 오염됐을 수 있으니. 그래도 문현님 이 사람을 이렇게 둘 순 없잖아요. 이 사람을 당장 내보내. 끔찍한 환영을 받았어. 이 사람을 데리고 있으면 우리가 알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혹독하고 추운 겨울이 저 서쪽에서 몰려와 우리 마을에 퍼질 거야. 안 돼. 이건 안 된다고. 우리 마을에 재앙을 몰고 올지도 모르는 남자를 저희가 발견했어요. 뭔 재앙? 아이고. 내가 보기엔 그저 많이 아픈 사람 같구나. 얼른 한우 데리고 들어가자. 내가 좀 보살펴야겠다. 하지만 문현님이 말씀... 아이고 문현은 무슨 저 미친년 말은 듣지도 말어. 맨날 헛소리만 짓거려. 아니야! 희고 엄고 붉은 마귀들이 우리 마을에 덮쳐올 거야. 천한 고기 덩어리처럼 애기가기 찢겨! 개떼들한테 먹히는 걸 내가 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이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남자를 당장 강에다가 갖다 버리는 거야! 뭐라고 짓거려도 일단 내가 이 사람 보살펴 줘야겠네. 그 다음에 갖다 버리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근데 그건 할머니 말이 맞는 것 같아. 데리고만 있어서 문제될 건 없잖아. 그리고 우리는 남자가 필요하기도 하고. 우린 남자가 어떤 줄 알아. 남자들은 아무것도 할 게 없으면 심심풀이로 전쟁놀이를 한다고. 이 남자도 다른 남자들이랑 다를 게 없을 거야. 그치만 우리가 이 사람을 잘 보살펴주면 이 사람이 그 대가로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을까? 우린 얼마든지 스스로 보호할 수 있어. 남자도 어른도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 물 좀 목 말라서. 사자들은 집어치고 얼른 이 사람 하나 옮겨라. 혼자 그러네. 하나 둘 셋 할 수 있어. 당장의 ça aurait pu trouver des noms plus simples à dire. Tiens,
Ils auraient pu appeler cette montagne là-bas Crête de la Galère, comme dans mon pays, la Provence. Ça aurait été plus tranquille, ou? Et pour ton indicateur, pour ce dit qu'ils indiquent quoi que ce soit, tout est écrit en coréen. Oh, ils auraient pu faire l'effort pour retranscrire, ne serait-ce qu'en français de la capitale. C'est un minimum, non? On vient à leur rescousse après tout. Oh, et puis l'adjudante. Oh, mais quelle piche celle-là! Ah, mais c'est bien joli à Paris! Ce qu'elles comprennent pas, c'est que c'est la guerre. Ça fait pas dans le tricot. C'est pas le moment de faire l'esthète. Hein. Un seul moment d'extase et paf! Ah, tu te retrouves complètement fanny. Oh, mes femmes, mes enfants, ils se ressemblent tous! Oh, déjà qu'entre chinois, japonais et coréens, c'est pas facile! Mais là, voilà pas qu'on nous demande de faire la différence entre un coréen du nord et un coréen du sud! Et toi, sais-tu que tu l'as fait la différence? Moi, quand je vois un bridé, jaune ou pas, c'est simple. Je mitraille. Oh, mais tu serais pas un petit peu fanade, hein? Moi, je dis ça, je dis rien. Oh, toi, tu m'as l'air d'un gars qui craint des gains. Jamais pendant le service. Ouais, sois pas couillon, hein. C'est pas pour se peinter, hein. Moi, c'est comme ça, en plein cagnard, ça me sèche la gargamelle. T'y vois, tu viens d'où? Moi, ma ville, c'est Aubagne, tu connais? Tu serais pas du Nord, par hasard? T'aurais pas un chouïa d'accent ch'ti? Je suis allemand. Comment ça alors, con? Il est même pas français, il est boche! Mais qu'est-ce que tu fais avec moi dans mon bataillon? Je suis de la Légion étrangère, du con! Oh, t'énerve pas, moi j'ai rien contre la Légion, hein. Du moment que tu viens pas du Nord, hein. Voir l'Allemagne, c'est plutôt à l'Est, non? Ah, nous, les gars de l'Est, on n'a rien à leur reprocher, hein. En particulier les Allemands. C'est grâce à eux qu'on a fait la guerre en 39 et qu'on a botté le cul à Hitler. Par contre, les Bretons, les Basques et les Catalans, c'est la même chose, on ne les aime pas. En plus, ça c'est même pas jouer à la pétanque. Oh! Ah, oh, mais voilà, sec, à l'heure de l'apéro. Oh. Bon, je vais aller voir s'il n'y a pas un petit bistrot dans le coin qui vendrait du pastis ou de la vodka. Enfin, quelque chose qui ressemble à de l'eau. Hein. Hé, oh! Oh, il y a quelqu'un? Oh! Hé, oh! Ah! Moi, français, lui, moi! Vous voilà! Vous auriez été aimable de m'attendre. Eh bien, mais avez-vous oublié vos bonnes manières? Sergent Navarro, caporal Goupy, mettez-vous en garde à vous. À vos ordres, mon adjudant. Pardon, je n'ai pas bien entendu. À vos ordres, mon adjudant. Eh bien, voilà qui est mieux. Quel beau pays, la Corée. Regardez-moi ces feuilles. L'éclat de ce rouge. Comment appelle-t-on ce rouge déjà? Rouge. Rouge. Mais aidez-moi! Il est rouge garance, mon adjudante. Mais non, nous sommes pas en Provence. Rouge sanguinolent, mon adjudante. Imbécile. Cette feuille ne saigne pas. Rouge vandalie, mon adjudante. Pour votre gouverne, Navarro, on dit litvin. Vous prenez vos désirs pour des réalités, soldat. Rouge communiste, mon adjudante. Décidément, mes goupilles, mais vous voyez l'ennemi partout. Rouge rubis. Oui, c'est ça, comme le bijou. Oh, quel charmant petit village. Mais où
sommes-nous? Bon, pour être folklorique, c'est folklorique. Le travail de la terre. Oh, oh là, la pureté de l'air. La simplicité de vie des indigènes. Mais n'est-ce pas merveilleux de vivre ainsi, loin de la pollution des villes et de notre civilisation décadente? Affirmatif, mon adjudante. Inutile de répondre, caporal. Simple question rhétorique. Navarro, veuillez indiquer notre position. Oh, Goupil derrière, Navarro au milieu, mon adjudant en face. Imbécile, je veux savoir la position sur la carte. Dang, et en bon français, ça donne quoi? Le piton crève-cœur. Ce n'est pas très gai pour un endroit si beau, c'est le moins qu'on puisse dire. Sommes-nous au nord ou au sud? Je crois qu'on est au nord, mon adjudante. Ne croyez pas, Navarro, soyez-en assurés. C'est-à-dire qu'il y a deux jours, ce village était au sud. Hier, il était au nord, et bien aujourd'hui, je ne sais pas. Eh bien, il faudrait savoir, Navarro. Vous avez dit tout à l'heure que nous étions au nord. C'est-à-dire qu'on est au nord. Au nord. Au nord du fleuve Han. Ah! Eh bien voilà une réponse claire et précise. Et au sud du fleuve Taedong. Sommes-nous en Corée du Nord ou du Sud? Ça dépend, mon adjudante. Mais cela dépend de quoi? Bah de la frontière, comme elle n'arrête pas de gigoter ces derniers temps. Bon, trêve de plaisanterie. Le général Monclar nous a confié la mission de lui trouver des prisonniers. Où avons-nous le plus de chances d'en faire? Au nord, mon adjudante. Oh, mon Dieu! Mais qui m'a foutu deux empotés pareils? Le général Monclar, mon adjudante. Oh, eh bien, fions-nous à notre instinct féminin. Cette fois, c'est moi qui prendrai les devants. Mettez-vous au garde à vous et marchons au pas. À mon commandement. Une, deux, une. Deux, 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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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ux, 군인 아저씨! 그 군인 아저씨를 찾는 게 분명해! 은고 너는 저 사람들이 그 군인 아저씨를 막 해치려는 것 같아? 난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던데? 아 누가 알아! 그 군인 아저씨랑 같은 편일 수도 있잖아. 어쨌든 우리가 숨으면 잘한 것 같아. 원래 외국인들이 누구 편인지 무슨 생각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야! 너 그 사람들 눈이 얼마나 큰지 봤어? 어, 눈이 부리부리해서 사람들을 째려보는 것 같더라. 좀 이상했어. 나는 예쁘게 보였어. 특히 그 파란 눈이 마치 눈에 두 개의 파란 별이 떠 있는 것 같아서. 코는 어떻고? 너 봤어? 어. 지치게 할 때마다 이렇게 코딱지가 이렇게 다 튀어나오고. 야, 야. 그 얼굴에 어! 산! 산이 하나 솟은 것 같지 않아? 윤곽이 살아있잖아. 평평한 얼굴은 밋밋하기만 한데 말이야. 얼굴 전체 털이 숭숭한 사람은 어떻고? 난 동굴에서 나온 무시무시한 곰인 줄 알았어. 그래, 아주 큰 곰인형. 노란 머리는 어떻고? 흉측해. 소 염을 주려고 말려놓은 볏짚 같았어. 여름에 노랗게 익은 밀밭 색깔 같더라. 예쁘기만 하더만. 그 여자는 어떻고? 너 그 여자가 어떻게 했는지 봤어? 저 어떤 나라에서 남자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거지? 어떤 나라의 여자들이 남자한테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
아마 러시아 사람일걸? 호주 사람일지도 몰라. 호주? 호주? 이런 말을 여러 번 들었거든. 어, 그리고 그들 중 한 사람은 독일 사람일 거야. 거기 사람들은 다 파란 눈에 노란색 머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아직 이런 얘기 좀 그만하자. 할머니가 산에 가서 인삼 키우라고 하셨어. 해 뜨기 전에 빨리 가야 돼. How about we rest a little, Sergeant Gant? This long manhunt has worn me out. But, sir, we are so close. And so far from day. Night is falling. I say we rest, Sergeant. With all due respect, sir, if we do nothing, the prisoner would get away. Nothing worse for a soldier than to have to guard a prisoner, especially when that prisoner seems nice. He was well-mannered. He spoke English. I told him, we're not the bad guys. We're doing our job. Our job is to bring a prisoner back to camp. And the prisoner is you. You were unlucky. You were at the wrong place at the wrong time. We don't mean to harm you. If you are a good and obedient prisoner, there's no reason for things to go wrong. War is not a tragedy. It's more like a big fight couples have. We love each other, we hurt each other, we make up. The important thing is to leave the ego out of it. The fighter's vanity, to leave that aside. That's what kills us. But he had to play the hero. I trusted him. I turned around and poof, he dashed off like a rabbit. Knocking me down on his way. Not strongly enough, though, unfortunately for him. Got back up. Yelled that I was gonna shoot. But he didn't listen. Thought I was just pretending that I was bluffing. But if I bluff, I'm dead meat in front of the court-martial. It's not as if I hadn't warned him. I counted. One. Two. But he wouldn't stop. But moron. And so I pulled the trigger. These things are really sensitive. A tiny bit of pressure and it spits fire without anyone really intending to shoot. Seeing all the blood he's lost so far, there can't be much left in his body. It's a pity, but c'est la vie. He looked so young. He was just a kid. He would have been my son's age if I'd gotten married, if I'd had a child. Do you have any children, Gant? Yes, sir. I have a son. Enough with this, sir. I'm talking to you as a friend. If you have a boy, why'd you come to Korea, Gant? What are you doing here in this damn war? I came to see him. What regiment did he join? The MIA regiment. I have a note from him in a year.
Do you hope to find him? No, but I hope to know. To know what? The soldier is the most ignorant creature on this planet. The less he knows, the better he does his job. Couldn't you understand? But I do. I understand the demon that haunts you is called Vengeance. No! No! No, his name is Truth. You don't know what it's like to live without knowing what happened to the child you brought into this world. You watch grow, you love more than your own self. It's 100 times worse than to receive news of his death. Every day I looked out for the postman. Every day I hoped he would deliver a blue envelope with a Korean stamp on it, but nothing. No news came to me from beyond the seas and the continents. Was he alive? Taken prisoner? Dead? Was he thinking of me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Had he fallen for a woman? After 1 year of anxiety and waiting, I decided to reduce the distance. I came here. Yes, hoping to find him, whether alive or dead, and hoping to know if I still was a mother to him as much as he still was a son to me. Though he went missing, he was declared dead! The army didn't wait to be in mourning. But as for me, I cannot mourn him until I have acquired the abilities. That's why I want to find this prisoner, Courtney. That's why I want him interrogated. For him, I shall know how to continue living as a mother. You're chasing the ghosts of truth, Gant. Death, that's the only true certainty. There is also life. Then live it, this life. Don't think about the dead by whom you're sufficiently surrounded. Forgive me for taking the initiative, sir, but I have a duty to fulfill. Bye! I know you can hear me. I know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You're not stupid, so give yourself up. Don't make us use force. You enjoy playing a ghost ahead of time, Gant. Dad! Sergeant, this is ridiculous. You're not going to shoot this old unarmed lady, are you? 아니, 이게 무슨 난리법석이야. 안에 환자가 있는 거 안 보여?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면 어떻게 편히 쉴 수 있겠나? 제발 조용히들 좀 해. 잠이라도 좀 자게. Calm down, madam. I don't understand what you're saying. We just want to... No use, Sergeant. We won't get anything out of her. Put down your weapon. Let's withdraw. Sergeant Gant, that's an order. I'm only... 무서워! 그냥 좀 이상한 것 뿐이야. 아유, 또 무슨 일이야? 군인 아저씨가 완전히 미쳤나봐요. 아끼듯이. 너 괜히 군인 아저씨만 미친 사람 만들지 마. 이상한 말을 계속해요. 도무지 알아들 수 없는 얘기들을. 할머니, 제 동생이 또 괜히 난리 펴요. 아니야, 정말 이상한 말을 한다고. 너무 무서워. 자, 진정 들 좀 해. 다투지들 말고. 저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거라. 시원한 공기라도 쐬게 하면서 천천히 살펴보자고. 가라 노동자의 군대. Stand up, prisoner of starvation. 정의는 불과의 불길처럼. This is the eruption of the end. 뭐라고 중얼거리는겨? 보세요, 정말 알아줄 수 없는 말을 하잖아요. Of the past, let us make a clean state. 새 세계를 펼칠 때. 봐요, 제 말이 맞잖아요. 이마가 펄펄 끓어요. 아, 이 사람 열이 너무 많이 나서 그런 건가 봐요. 군인 아저씨가 다른 사람 목소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 얼른 문현님을 불러. 망주도 묻어 불러 뭐 하려고. 내가 좀 진정시키면 돼. 그러면 내가 약을 좀 써야겠구나. The world is about to change its foundation. 우리를 막지 못해. 왜?
그녀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릭 아저씨가 귀신이시었나봐요. 도와주세요. 깨워라! 아우 그냥 뭐 있어. 아 또 뭔 일이야. 그릭 아저씨가 완전 미쳤나봐요. 어? 귀신이시... This is the final struggle. 민중이와 해방의 깃발 아래 서자. International will be the human race. 그래서 내가 말을 했잖아. 이놈은 불행을 몰고 올 거라고. 귀신 쫓는 곳이라도 해야겠구만. 미친년 지랄하네. 열이 펑펑 끈 사람한테. 미친 알망도가 이런 식으로 해서 될 줄 알아? 돌발 인연이 대꾸할 가치랑 손끝만큼도 없느냐. 치밀한 이질린 나짝하고는 총 민치기만 해도 나가 떨어질 지지. Let us group together and tomorrow. 할머니, 부녀님 그만들 하시고 이 아저씨부터 어떻게 좀 해봐요. International. 자, 이제 약대를 준비해졌구나. 잘 준비해야겠다. 너가 냄비에 물을 펄펄 끓여오거라. 너가 향 좀 가져와라. 아휴, 나 막 잠만다 말아놓은가. 나이다, 나이다. 누가 대추를 좀 가져오거라. 아, 네, 아니다. 장구랑 뭐냐, 방울도 좀 갖고 와라. 나이다, 나이다. 신양님께 준다. 당기자 소중도 부탁해. 순보가? 어, 네, 모자도 갖고 와라. 아휴, 삼만다 마다랑카 나이다. 당삼 다섯 뿌리도 부탁해. 아, 네, 염주도. 향기 일곱 뿌리도 좀 부탁해. 할머니, 저희가 인상을 켜왔어요. 어, 그래. 잘 됐다. 어, 미주야, 미주야. 러너라. 이제 시작해보자. 기나이다. 기나이다. 신령님께 나이다. 어서하신 조상님께 나이다. 칙죽도 좀 넣고 풀 선화 석가락 성주도 조금 잡기 잡신의 모노 확쓰러감수사 말린 속에 밥 도라지 구워준도 넣어주고 어미하신 그 능력으로 전부 잘 서서 단호하게 살살 서서 앞길을 물리치시고 아우 다리 냄새 폴폴 빠져나가고 귀신을 물려가라! 어이! 뭔가 부족한데 뭔가 부족한가? 그래! 소주! 소주 한 컵만. 네, 저 집에 있다. 너 소주병 좀 가져와라. 아이고. 아, 그랬구만. 그랬다. 자! 아이고, 네. 냉기, 잡기, 저녁이신, 동작이신, 자, 나가라! 내 약이 효염이 있었구만. 여기가 어디지? 누구십니까? 귀신이 살아났어? 이제 다 나았구먼. 이제 쉬게 하기만 하면 되겠어? 우리도 좀 쉬어야겠다.
이곳이 제가 살던 곳입니다. 기록군, 우리 동지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대통령. 마을 사람들을 깨워서 안 됩니다. 아니 왜? 다들 진호동물 보면 반가워하지 않겠어? 제가 다시 떠난다는 걸 알게 된다면 더욱더 슬퍼할 겁니다. 그런 고통을 또다시 주고 싶지 않아요. 조용히 우리 동지를 찾고 떠나도록 합시다. 리에가 데디라는군. 진호 동무 같은 노바이를 두었다면 자랑스러 했을 텐데 말이야. 동무는 위대하신 수령님의 뜻에 받들어 림민군이 합니다. 이제 우리는 진호 동무의 가족이나 다를 바 없네. 우리들 모두의 과업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에 맞서 우리 쪽을 지키는 것이다. 내 너희들은 이미 인민군에 입대해서 용맹스럽게 싸우고 있지. 하지만 자외사의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인가? 너희들은 아직 어려서 어리단 말로 과업을 해봐서 안 된대. 자들 순수해서 순수한 말은 무지의 달빛 뿐이냐. 이제 자네 너희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텐데. 그 전장 어떻고 그 두려움을 감당하시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 그만하십시오, 영택동무. 저는 제 누이들이 아직은 꿈과 희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한 무관심은 불복종이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고 담담하게 무기를 들 날이 올 것입니다. 젊음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런 젊음을 제 누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자네 누이들께 주고 싶지 않은 과업을 왜 진호동무는 짊어졌는가? 왜냐하면 전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내 아비, 내 형제 모두 다 전쟁터로 떠났는데 나만 여기 홀로 남아있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제 두희들을 문명에만 내맡겨둘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겁쟁이는 고맙다는 잘 있으라는 말도 없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배웠습니다. 살아남는데 꼭 진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고 전쟁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갓난 새끼가 제 얼굴에 낙인을 새겼습니다. 아, 이 한밤 중에 누구야? 진이다. 누구라고? 진이 제 누이 동생이요. 분명히 귀여운 목소리였는데 그래 진 오빠 목소리 같았어. 저서 용성이라며. 안 돼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떠난다는 걸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누구세요? 가족은 아니지만 닐 오바이를 여겼으면 좋겠다. 저에게 오빤 단 한 명밖에 없어요. 내가 니 오바이를 잘 알고 있지. 나만큼은 아니겠죠. 니 오바이와 나는 니가 아는 것보다 더 가까운 사이 한다. 저랑은 상관없는 이에요. 니 오바이는 너를 두고 떠난 걸 무척하고 있단다. 물론 후회하겠죠. 하지만 그보단 직접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게 우선이에요. 내 오빠는 너를 두고 떠났지만 버린 건 아니한다. 그는 전투에 부상당했고 말이야. 너희는 내 오바이를 잘 써야 한단다. 그는 전투의 영웅이니까. 부상당한 걸 자랑스러워라고요? 내 걱정 시켰고! 전쟁 영웅이라고요?
널 걱정시키겠지. 하지만 그 반대로 그것이 널 보호한 거란다. 오빠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안 돼. 니오바이와 말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럼 이렇게 전해주세요. 잊게 되죠! 어떻게 그렇게 날 떠나버릴 수가 있어? 너보고 여기서 뭘 어떻게 하라고 날 버려뒀어? 난 오빠 필요해. 난 아직 오빠가 필요하다고. 가족이 극한 남자들의 유리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 따위린! 별것 아닌 고통에도 깨져버린다고. 그런 서로를 묶어줄 수 있는 게 뭐가 남게 쌉구는 없지 않아! 전쟁의 상처 피부복이 될 뿐이지. 남아있던지 아니면 나와 함께 떠났어야 해. 난 오빠와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어느 편이든 상관없어. 난 오빠의 선택을 따를 거라고. 오빠와 여기서 함께 살 수만 있다면 오빠의 수치심도 함께 견딜 수 있어. 자, 이렇게 전해주세요. 그리고 오빠 함께 온 게 아니라면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세요. 대고 훌륭해. 저 동무, 저 동무, 동무의 누이는 아주 훌륭한 동무티가 될 것 같고, 진호 동무가 꼭 닮았어요. 자네 누이를 우리와 함께 될 것 같아. 마십시오, 정택 동무. 여기선 더 이상 찾을 게 없습니다. 가십시오. 여인이 저토록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니. 군인 아저씨, 이제 좀 괜찮아지셨어요? 당신이 나를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으면 몸 좀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많은 것 같은데 함부로 이름을 부를 순 없어요. 저는 여옥이에요. 여옥씨, 당신보다 나이가 더 많다는 게 갑자기 싫어집니다. 나이는 함부로 정할 수 없어요. 시간이 정해주는 거죠. 사랑에 빠지는 것도 미리 정해둘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랑에 빠지는 게 뭔데요? 고통 받는 겁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무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미리 말해둘게요. 전 그렇게 머리가 좋은 학생은 아니에요. 저는 일생일대 순간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사랑을 정복하는 법. 와, 제목부터 너무 파격적인데요. 혼에게 상대가 혼란에 빠진 틈을 타 승기를 찾는 전략이다. 그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죠. 사랑의 정복은 총 4단계로 이루어진다. 그 사랑할 때 사자처럼 말이죠. 계속 그렇게 방해를 하시면 제가 어떻게 제대로 가르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죄송해요 선생님. 계속해 주세요. 우선 시선. 사랑하는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눈빛을 던져왔는지 중요하다. 같이 부전, 미숙한 행동으로 상대를 일단 안심시켜라. 쳐다보지 않은 척하다가 갑자기 정면으로 마주보는 거다. 아, 너무 아프지만 않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접근. 위위 구조, 정면 공격보다 우회하라. 행동할 준비가 됐다면 무심한 척 자연스럽게 다가간다. 사랑하는 사람이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 접근하는 거다. 그러면 실패하셨네요. 저는 당신이 온 것 봤거든요. 세 번째, 대면 연환계. 상대가 족쇄에 채우고 공격하라.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짜증을 낸다면 아예 화를 내게 해라. 만지지.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쉬고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지 마라.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완전히 안심하고 있다면 입맞춤을 준비해야 한다. 옷을 미쳤나 봐. 만약에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마지막 작별. 유중생무. 있어도 없는 것처럼 보여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가 되면 우선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여라.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질 때가 되면 우선 좀 다시 나타나 붙잡는다. 네 번째, 다 끝났나요? 거의 끝나간다. 이젠 결론, 개종완승. 이 네 가지를 잘 습득해야 사랑을 구하는데 실패하지 않는다. 그럼 어떠십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완벽해요. 저는 당신이 저한테 사랑에 관한 수업을 해주는 줄 알았는데 당신은 마치 저한테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준 것 같아요. 사랑과 전쟁, 서로 연인관계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둘 다 싫어요. 뭐가 두려워서 그러십니까? 저는 고통받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고통이 이 상처들 다 치료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전 정말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정말 여기서 조금 더 아프지 않으십니까? 아, 조금? 여, 혹시 당신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 Vous voyez ce que je voi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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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li couple de tourtereaux. Mais non, je parle de l'homme blessé. Nous avons peut-être trouvé notre prisonnier potentiel. Vous croyez qu'il s'agit d'un ennemi?
Difficile à dire, mon adjudante. Je ne vois pas son écusson. Oh, s'il avait l'accent du Nord, je le dirais tout de suite. Goupil, allez les neutraliser. Dois-je attendre qu'ils finissent leur activité? Oh, ça ne se fait pas ça, d'interrompre ces choses-là. Et puis quoi encore? Faites la guerre, pas l'amour. Bon, les mains. Bon, les mains. Rien à faire. Soit ils sont sourds, soit ils ne parlent pas le français. Imbécile, tous les deux, séparez-les. Bon, les mains. Mais Navarro, mais montrez-leur. Mais que font-ils? Je crois qu'ils font un cœur avec leurs bras. En êtes-vous sûr? Affirmative, mon adjudante, ils font un cœur avec leurs bras. Mais ils se fichent de nous, ma parole, mais c'est une déclaration de guerre. Négatif, mon adjudante, c'est une déclaration d'amour. Navarro, arrêtez un peu vos plaisanteries, vos pitreries. Sachons de savoir à qui nous avons affaire. Baissons nos armes, commençons nos pourparlers. Si je peux pas m'aider, mon adjudante, comment pensez-vous vous y prendre? Facile, je vais vous en faire une démonstration. Bonjour, moi ami. Vous voyez? Comment dit-on bonjour en coréen? Annyeonghaseyo. Annyeonghaseyo. 한국말을 정말 잘하시네요. Ah oui, moi aussi. Enchantée de faire votre connaissance. Je suis l'adjudante la grandière. Désolée pour tout à l'heure, nous vous avions pris pour des communistes.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모르겠어요. 아마 관광객인가 봐요. Moi et les deux zouaves là-bas. Nous sommes français. French. From France. La France. Vous connaissez? 뭐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똑같이 해보죠. 아마 저 사람들의 인사하는 방식이지도 모르니까. Oui. Oui, c'est ça. La Tour Eiffel. Oh, il y a pas. La banquette française, croustillante et parfumée, avec du fromage, oui, du Saint-Émilion. T'y vas. Saint-Émilion, oh, au château Lafitte, oui, c'est ça. Et Napoléon, Napoléon avec son grand ventre et son cheval. Oui, et Versailles de Rix, avec ses grandes moustaches, c'est ça. Les Pongolois, rien, mon adjudante, c'est juste que nous sommes émus devant une telle démonstration de force qui nous rappelle tant de beaux souvenirs de notre beau pays. Si je peux me permettre une remarque, mon adjudante, vous devriez aussi leur apprendre le pastis inabritant. Mais où nous goyons? Qu'est-ce que c'est? Qu'est-ce que c'est? Macaulay. Macaulay.
L'odeur et la couleur de ce breuvage sont plus que douteux. N'y touchez pas. Jamais pendant service, mon adjudant. Ouais, c'est pas un petit pégalo qui va me rendre pompette, hein. Et puis moi, avec cette chaleur, j'ai la gorge qui défaille. Oh, oh, du vivant. Oh, ça vaut pas le jaune, mais c'est pas mauvais. Ah, Goupil, mon adjudante, vous pouvez y aller. Ce macolique, c'est de la bombe. Jamais pendant le service. Que j'agurgite cette mixture? Jamais de la vie. Déjà, posez. 몸에도 좋아요. 자, 드세요. 드세요. Que c'est rafraîchissant. Ça a comme un goût de punch à la noisette, caporal, vous ne trouvez pas? Affirmative, mon adjudante. Et avec une petite goutte de schnapps, ce serait plus goûteux. Tu as vu? C'est une femme. Elle est plutôt bien coulée, hein? J'en fais ma cible prioritaire. Oui, bah, elle t'emballe pas, c'est elle de choisir entre nous deux, hein? You two, hands up. Bon, 어쩌라는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야, 우리 그냥 저 아저씨 따라해보자. 자. 근데 what's going on here? Put your hands up properly! Calm down, Sergeant. Oh, hey, there you are. I'm glad to see I didn't beat you up too bad. So let me remind you that he's our prisoner. It's useless to remind me, Sergeant. Il parle quelle langue? L'homme là-bas, il vient vraisemblablement d'Afrique. Il doit parler l'Africain. Et la femme qui est blanche? Elle est plutôt typée russo-soviète. Oh, n'importe quoi, elle n'est pas assez blonde pour ça, hein? Peut-être germanique. Ah, je pencherais plutôt pour belge-flamande. Oh, bah parce que monsieur s'y connaît un petit peu du Nord. Tu serais du Nord que ça m'étonnerait pas, hein? De toute façon, les Noirs. Et les blancs, ils sont de notre côté. Ah bah là, je comprends plus. Les méchants, ils sont jaunes ou ils sont rouges, hein, du coup? Mais crétin! Les jaunes du Sud sont les gentils. Ce sont les jaunes du Nord, qu'on appelle les rouges, qui sont les méchants. Oh. Oh, French? Yes! We are French. Don't move. Relax, Sergeant. They're on our side. They're French. For sure. Only the Frenchies can speak with his awful accent. Lieutenant Courtney de la 2nd U.S. Division, voici le Sergeant Gant. I'm the adjutant, la grandière. Ah, mes hommages, madame. Parlons français, si vous voulez bien. Enchanté. You are very gentleman. Comment ça se fait que vous parliez si bien notre langue? Ah, mes ancêtres étaient d'anciens esclaves de colons français d'Amérique. Mon grand-père a été affranchi et même adopté par l'un d'eux. Moi-même, j'ai émigré au Canada dans la partie francophone. Voilà pourquoi je parle français et porte un nom français. Qui va à ravir. Et qui sont ces messieurs? Caporal Goupil, 3e section, 3e compagnie, bataillon des Français de Corée, force expéditionnaire des Nations Unies. Sergent Navarro et patati et patata. Navarro, ce nom ne sonne pas très français. Eh bien, mon père était espagnol, si vous voulez tout savoir. Et puis en France, on s'y fiche bien de vos origines ou du nom que vous portez. Vous êtes français sur le papier, point barre. Hein. N'est-ce pas, Goupil? Moi, je m'en fous. Je suis boche. Ne vous froissez pas, monsieur Navarro. Ce nom possède une résonance moralement française. Voyez-vous, l'Amérique n'est pas si différente de la France. Ce sont toutes les deux terres d'accueil pour nous autres, fils d'immigrés. J'en suis la preuve, vous en êtes aussi la preuve. So let me remind you that we have a prisoner to bring back to base. Ah, comment dire en français, le devoir m'appelle. Enchanté d'avoir fait votre connaissance, chère madame. Tout le plaisir est pour moi, Mr. Courtenay. Oh, 우리 이제 팔 내려도 되는 거 맞지? 너 그래도 될 거 같아. 아무도 우리한테 신경 안 쓰잖아. 군인 아저씨한테만 볼 일 있나 봐. 또 남자만 데려가네. 어쩌지? 나 저 아저씨한테 계속 수업 받고 싶은데. Mais mon adjudante, le prisonnier. Un instant! Qu'y a-t-il, chère madame? Cet homme est-il votre prisonnier? Absolument. Nous l'avons vu en premier, il est à nous.
Ah, je regrette, madame, mais ce prisonnier était en notre possession bien avant. Nous l'avions capturé hier. Oui, enfin, hier. C'était hier. Comme je vois, vous l'avez laissé partir. Nous nous acquitterons de cette tâche et de sa garde mieux que vous. So why did this beauty woman take our prisoner? Stay back, sergeant. No, I won't stay back until they return our prisoner. Que dit cette sorcière? C'est-à-dire... What did this witch say? Que dit cette tarte? Cette tarte, t'as parié? Did she call me a tarte? Of course not. Traînez! Young 택동무! 진호동무! 진호? 진호오빠. 정말 진호오빠? 진짜야! 진호오빠가 돌아왔어. 어서 빨리 가서 진이한테 말하자. 이성. 진짜 좋아할 거야. 아니, 안 말하지 마. 이성, du nord, du sud. Du nord, de toute évidence, madame. Que vont-ils faire de nous? Prier, c'est le mieux qui reste à faire. Oui, tout à l'heure. 좀 닥쳐. 역택동무, 이 외국인들 어떡하죠? 인질로 잡아줍시다. 그건 안 돼. 너무 위험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처하도록 하자. 이 여인들 앞에서 말입니까? 예민하자겐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아바이와 병수들이 원수를 갚는 일이 될 것이야. 역택동무, 그러지 마십시오. 인민의 적에게 어떤 심판이 내어진지를 이 예민한 아이들에게 지켜봐야 될 것이야. 물 끌어! 어? 물 끌어! 손 머리 베어. 대왕 동무, 동무가 처리하라. 저는 그것을 못합니다! 대왕 동무의 총손자가 바로 이자 아닌가? 네, 이자가 맞습니다. 그럼 복수를 해. 그것이 이자에 대한 심판이라. 심판은 제 몫이 아닙니다! 동무의 용맹을 보죠. 저한테 가르쳐줬던 걸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저를 좋아한다면 절대로 이 사람을 써면 안 돼요. 이 외국인들 우리를 해치려던 게 아니에요. 같이 이렇게 이런 거 하기도 했는데 저희가 좀 막걸리도 마셨고요. 조용히 해. 대한동무, 동무는 현명전사 아닌가? I'm sorry. I know you didn't mean it. By running off, I forced you to shoot me. You were just doing your duty. I must now fulfill mine. Go ahead, son. My ghost won't cry for revenge. You do what you have to do. 진호 오빠! 진이야! 아따! 아따야! félicitations, caporal! Que diable! Passez-moi une lèche à Pébel. Nous voici avec trois prisonniers. Ah, c'est le général Monclerc qui va être satisfait. C'est plus qu'il va falloir. Permettez que nous reprenions notre prisonnier. Je vous cède volontiers celui-ci. Et le troisième? What did she say? She wants to know about the third one. Tiens, pourquoi ne le jouerait-on pas à pierre, feuille, ciseaux? Généralement, je suis contre les jeux du hasard, mais celui-ci a le mérite d'être court, simple et univoque. J'accepte. Why don't we play rock, paper, scissors? Well, at least we all know the rules. Alors, mesdames, prêtes? Donc. Pierre, paper, ciseaux! Pierre, paper, scissors! Pierre, paper, scissors! Ah, Pierre gagne contre scissors. So be it. I give in. Congratulations. Eh bien, toutes les guerres de ce monde pouvaient être réglées à coup de pierre, feuille, ciseaux, la vie en serait bien plus simple. Et plus digne, chère madame.
Je suis ravi que nous ayons trouvé enfin un terrain d'entente. Qui sait, ce n'est peut-être pas le seul. Au revoir, Madame Lagrandière. Au revoir, Mister Courtenay. Allez. 잠시만요! 우리 오빠 지금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오빠 무슨 잘못 했다고! What did she say? Babatean, do you care to translate for us? She's begging you to release her brother. That's impossible. Serait-il possible de le traduire en bon français? Évidemment, chère madame. Elle me demande... En fait, elle dit que son frère est un espion sudiste. Qu'est-ce que cela signifie? Eh bien, qu'il est notre allié. Sans perdre l'hypopète. Qui l'eût cru? Oh, 이 사람은 안 돼요! 이 사람은 우리 부모님이 어딘지 알아요! She's telling that he's her fiancé. Oh, that's unfortunate, but I too have lost a son. Elle dit que cet homme est aussi notre allié et qu'il a fait semblant de nous menacer pour savoir si nous étions de son côté. Oh ben ça alors, on n'y a vu que du feu. Tactiquement parlant, c'est parfait. Je n'aurais pas fait mieux. Elle a dit tout ça en si peu de mots. Décidément, le Coréen est d'une concision remarquable. 저를 잊지 말아요. 저한테... 당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잖아요. She just swore to me she would kill herself as soon as I step foot out of the village. How romantic. Elle lui a dit qu'il n'avait rien à craindre des Français qui étaient les êtres les plus humanistes du monde pour avoir écrit la Déclaration universelle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Ce serait un crime d'enlever son frère à des femmes aussi savantes. Chez nous aussi, la famille se sacrée. Méfiez-vous, mon adjudante. Ça sent le coup fourré. Au risque de me faire taper sur les mains, Navarro. Oui, j'accède à votre quête. Que vous savez, la France... Ah, là, j'ai que tu me bien de ta de cas. Oh, il part de mes signes à part de mes dents. Ah, mais tu me bien. Help me take care of this. I'm a doctor. Help me put on the table. 옮기자, 빨리, 빨리! 신녀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할머니 좀 살려주세요. 할머니. 할멈,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 할머니, 어머니 아직도 여기 남아있어. 아직 시간이 있을지도 몰라. 빨리! 빨리 구탈 준비를 해! 할멈, 조금만 버텨. 내가 꼭 살려낸다. 그렇지.
Panoi. Mi parto prenos, mia patro, kai mia filo. Mi faris mia vivo, guste fari pian propa. Vi devas trovi en vition, kio ligas kai connectita alla mundo. Ne auscultu la senza encaio de la maliona sorcera. Ne auscultu la ramblings de via vino. Exterlandanoi, estas vi que mi diris. Prenu bonan zorgon pri ilin. Helpu ilin kreski kai trovi sin locon en tiu si mundo. Nun, lasu min iri en paco.